안녕하세요. 이번에 KT 롤스터 1군에 코롭되게 된 문딜 다몽기아의 미드라이너 프레디 프리온 미드라이너 첸지 탑라이너 정글러를 맡고 있는 야하롱 포돌 랑준입니다. 노아 기돈 맵시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2라운드 때 코롭되어가지고 LCK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 드릴 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셨을 때 막 눈물 글썽거리고 솔직히 부담은 살짝 있죠. 없을 순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즐기면서 하려고요. 아직 좀 신기하고 맨날 보던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게 좀 성민은 아니고 유아인 아니고 랩몬스터 아닙니다. 닉네임을 그레이스에서 야하롱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냥 초심 찾을 겸 정도 있고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맵을 보다 해가지고 맵 플러스 C라는 뜻도 있고 너 온 맵 C가 난다 이런 표현도 같이 있어서 그냥 제 닉네임은 이중적인 의미를 약간 담고 있는 닉네임입니다. 초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머리여서 버섯돌이 줄여서 보도를 했어요. 처음엔 딱히 뜻이 없었는데 이게 하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런 뜻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보다 배가 크잖아요. 타세요. 더 크게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챔피언 카밀입니다. 작년에 엄청 많이 해서 자신감 있고 아칼리 요네 원래 로밍 챔만 많이 하다가 보면서 배워가지고 아무래도 라칸이고요. 뭐 이번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지긴 했지만 좋은 모습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 제가 먼저 선봉대 역할을 하면서 팀원들을 위해서 죽어주고 게임은 큰 그림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를 잘하긴 해요. 제가 이즈리얼이요. 큐어 정확도나 아니면 이제 각 같은 걸 볼 때 이즈리얼 할 때가 가장 잘 보이는 것 같고 니달리 탈리아 오디르 약간 공격적인 면이 좀 더 강해서 유리한 걸 바탕으로 잘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드라, 오리, 아시르, 빅토르. 그냥 요즘 미드 메타가 그거 네 개가 그냥 고인물이라 플레이 스타일은 딱히 없고 잘한다. 꿈의 무대? 꿈의 무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기회상 하는 만큼 돌아오는 너무나 공정한 저에게 LCK는 학교 같아요. 좀 배울 게 많으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보기만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정복해야 할 무대? 신인의 과감함? 패기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2라운드 때는 주전 경쟁 열심히 해서 뛰어보고 싶고 다 이길 자신 있어요. 2라운드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대회 많이 뛸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시우 형한테 미안하지만 주전 자리 있게 차는 거? 그게 일단 1순위죠. 저 지금 당장은 룰러 선수를 이제 목표로 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색깔을 살리고 싶어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1년 뒤 제 모습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승도 하고 싶고 저랑 같이 생활한 한나 선수랑 지어스 선수가 있는데 다른 팀에 와서 제가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브 샌드박스 원딜 프린스 이치환입니다. LCK에 돌아와서 기쁘고 2라운드 목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상승 곡선으로 플레이오프권 상위 중상위권에 안착하는 거고요.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신감 있게 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날카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화이팅! 맵시 파이팅! 파이팅! 랑준 화이팅! 겐지 파이팅! 기동 화이팅!